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일이세요? 아, 저는 KBS 광주 방송국에서 한번 왔어요. 예, 예. 아, 뭘 그렇게 따고 계셔요? 모이, 모이. 이걸 모이라고 그래요? 모이. 모그? 모이. 모이? 모이. 모이? 예. 왜요? 아이고, 처음 봐서요. 처음 봐서요?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 먹는 음식이에요? 삶아서 무쳐 먹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할머니들도 같이 일 나오셨나봐요. 예. 오늘 세 분이서 분팔로 나오셨단디요. 요 공주 머위가 전국 방방 곡곡으로 나가니께 허투루 할 수가 없으시답니다. 도시 사람은 고나이 먹는 건 줄 안다고, 이게 이해, 거저 먹는 건 줄 안다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걸 모른다고. 기질한 건 내가 먹고, 좋은 건 저 시장 가서 저 돈 많이 받고. 시골 분들 다 그래요. 콩도 찍을 때 콩 해서 뜯을잖아? 찌그리니는 나 먹고. 좋은 거는 갖다가 시장 갖다 사고. 아이고. 그런다니까. 찌그리를 잡수셔. 아이고, 그런다니까. 뭐 대충 그려 뭐 대. 양반도 주고. 만나게 묵어줄 사람들 생각에 웃고, 요걸로 용돈 벌어서 쓸 생각에 또 웃고, 요렇게 신명나게 이러신답니다. 재밌어요. 일하는 게 재밌어요. 이게 복이에요. 일이 복이에요. 이렇게 일하는 것만 해도 진짜 복이에요. 아프지 않고. 매일매일 거침없이 흘러가는 우리네 일상. 그 속에서 자잘한 행복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어르신들. 그 가지가지 재미들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마실 가유. 아름다운 산천에 또 그만큼 얽힌 역사도 깊은 충남 공주로 와버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날도 추운데 나와서 뭐 하고 계셔요? 네. 이 풀어져서. 아, 고치고 계셨어요? 네. 포도나무 뭐라고, 포도. 아, 아니, 그럼 놔두면은 내년 여름에 또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물 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베기 싫어서. 아, 이런 거 저기가 이거 너저분한 거 다 잘라놔 빌고, 이 나무가 썩어서 가르려고. 세월 따라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라 그런가. 젊었을 적에 하시던 습이 시방도 그대로랍니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저 황하도 피라민이요. 피라민인데 그때 유거 나고 전장 때 뻘게 될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여기 피난을 나왔잖아요. 피난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입원으로 채 도망 나왔으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못 심는 데가 모두 심어주고 돈 줬고 벌어다 밥 쌀 싸 먹고. 전쟁 때 남편이 끌려가본 바람에 할매마 역가장 피난을 오셨단디요.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고향은 절대 잊지들 않으시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떼어놓고 이제 다 후세상 갔지. 늙은이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자손들만 그렇게 내보내고 얼마나 애가를 하다가 후세상 갔을까. 지금 밤에 잠이 안 오면 옛날 생각이 이렇게 재방송이 나와요 자꾸. 아휴. 아, 이제 움직이기도 힘드신가 봐요. 허리 힘이 없으니까 다리 힘까지 없어가지고
아, 예전 것까지 나이가 얼마나 먹었는데 뭐.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94. 여태 살한 것만 해도 고맙지? 아, 근데 이렇게 정정하셔요? 고생해서 그렇지 뭐. 아들 안 낳, 딸 안 낳, 남매를 딛고 아는 얼굴 하나 없는 생판 타양에 뿌리를 내리니라고 참말로 고상도 고상도 증옥에 의셨답니다. 그냥 무기가 있어, 돈이 있어서 아직 있어. 그냥 이 입은 이 옷 한 번 입은 채 그냥 빠져나왔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면 살아가셔. 바가지 들고 바보들어 나가고. 고향에도 이런 땅이 많은 거 그냥 다 내밀고 나왔지. 본 거에 생각은 건지산이고 저기 출가하고 와 살던 데는 부펄이고. 서울 딸이 하는 말이 잘 먹고 오래 살라고 평화될 것 같다고. 평화되면 고향에 좀 가보자고. 그렇게 전화가 와 딸이. 차석들을 건사하려다 본 게 재가를 하셨는디 영감님도 동향 사람이라 내후간에 한마음으로 고향 갈 날을 기다리셨다니요. 우리 영감도 옮긴 사람이요. 아, 저 위에 분이 어르신이셔요? 그건 남편이고 나는 할매고. 여기 내려와서도 이북분 만나신 거네요. 청와대만 같이 들어가려고. 여기 충청도 남자로서 살면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 때문에 또 못 들어가게만 옹진을 못 들어가잖아. 같이 들어가려고. 영감님은 그 꿈을 못 이루고 그만 뭐냐 눈을 감으셨지만은 당신은 꼭 어찌게든 고향 땅을 다시 밟아보고 잡으시답니다. 소원이 고향 가서 아버지 어머니 산수에 술 한잔 부어놓고 절 좀 하고 싶어요. 아이고, 생각이 눈물 나시나 봐요. 다 무사하게 잘 지냈나 궁금해요. 만나면은 무슨 말 제일로 하고 싶으셔요? 말 하고 싶은 게 뭐 다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줘서 이 나이 먹도록 이때 살았다고. 한 평생을 바래왔던 그 소원 꼭 이루시기를 한 마음으로 바라고요. 그때까지 건강하시오잉. 화토를 치고 계시네요. 예, 잡으러 왔지요. 아, 이거 10원짜리인데 이거 따서 먹고 살 것이요? 아니, 맞다고. 오늘 날도 추운게 여기 놀러 나오셨나 봐요. 예. 예, 놀러 나왔는데. 요새 날씨가 추워서 경로당 아니면 어디가 놀아. 이날 같으면 시안에도 나무해야지, 질쌈해야지. 솔창이 바빴는디 요새는 그런 걱정은 없던 게 참말로 좋은 시상이지요. 아, 또 누구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잘못 줬네. 우리 할머니도 화토 굿보러 오셨나 봐요. 오늘 얼마 챙겨 오셨어요? 아니, 모르지. 챙겨보야지. 오늘 많이 따셔야겠네요. 많이 따야겠어요? 많이 따야. 10원짜리 따갔지 뭐. 요 동네에는 귀촌오신 양반들이 많단디요. 토백이들이랑 사이가 어찌나 좋아갖고 요라고 노상 한테 못한다고 소문이 다 났답니다.
여엄니가 노인회장님 사모님이신디요. 항시 우리 어르신들 끈이야 건강이야 두루두루 잘 챙겨주신답니다. 우리 밭에라서 냉이가 보이걸래 캐왔어요. 할머니가 국 끓여드리려고. 요새 냉이는 보약이야. 나 시집 왔을 때 일도 못했어요. 도시에서 시집 와서 일도 못했어. 할머니들한테 많이 배웠지. 그 공을 이제 갚으시나 보네. 에, 이제 갚아야지요. 옛날에 복 도움 받은 거 아직 젊으니까 갚아야지. 저태 사람들한테 은덕을 입었으면은 당연히 갚을 정도 아는 거이. 요 동네 어르신들 행복의 비결이시고 말이라니. 마을 분들 노인들 이심도 좋고 커피 또 여기서는요 여기 살다가 이사 가는 사람이 없어. 이사를 오는 사람은 있어도 이사 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 싫어서 이사 가는 사람이 없어. 이 할머니는 이 마을로 시집 온 것이 너무 행복하대. 옛날 가마 타고 시집 올 때 여기로 온 게 최고야.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고 뭐 남을 할 데가 없어 아직. 아 근데 우리 할머니 피부도 좋고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럼 나더란데 이렇게 젊다 우리야. 진짜 피부도 좋고. 기왕이 기자 양반 오셨으니까 우리 마을 어른들 모시고 단체 사진 한 번만 찍읍시다. 아 지금이요? 알겠습니다. 예. 예 당연히 찍어드려야죠.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행복마을은 어르신들도 서늘하시고 단합도 잘 된 게 자랑삼아 당연히 찍어드려야지라. 아 오늘따라 우리 할머니들 되게 이쁘네. 더 이쁘죠. 감사합니다. 원역들 미인이시잖아요. 젊어지고 이뻐지셨으니까 107살까지 화이팅! 화이팅! 이제 우리 어르신을 이쁘게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김치! 서로서로 행복을 나눌 줄 아는 행복마을 어르신들 앞으로도 행복 만보하셔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저는 KBS 광주방송국에서 왔어요. 예, 예, 그런데. 아, 뭐 하신가 구경하러 좀 와봤어요? 예, 돌이 밭 좀 치우러 나온 거예요, 가시. 아, 돌 치우러 나오신 거예요? 돌도 치우고, 이 울타리도 치우려고. 아. 아유, 잘하네. 돌 하나 치웠더니. 아, 돌 치우셨어요? 예, 네, 큰 돌 하나 치워. 어디요? 저기 뺏어서. 이거. 아이고 저 큰 돌을 어떻게 옮기셨어요? 뭐 두근이었지 뭐. 그전 같으면 들어서서 내가 또 기분해 보이지. 그래서 시방 울타리 이거를 치우려고. 아 또 일하시려고요? 이거 저 치우려고 그래야죠. 젊었을 적에는 아주 파우돌도 번쩍번쩍 들어서 앵기셔버렸는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그 말이 영락 없더랍니다. 이게 우리 밭인데 누가 할 사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깨끗이나 해놓고서 걸려 그래 그런 게 지장 있는 거는 없애버리고서 누구들 해먹으라고. 그 남 주려면은 그래도 무슨 이제 장애물이 없어야지 그래도 지치. 지방은 안 짓지만은 옛날에는 요 땅에서 일군 것들로 사남매들 다 대학가장 보내기도 하고 이래저래 사연이 많은 땅이랍니다. 쉽게 그냥 주순 땅은 아니지. 그리고 식구가 굉장히 내 식구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약한 사람이 같다고 이런 거. 아... 머리가 참 잘 들어갔다고. 근데 왜 우리 할머니가 밭 안 지으신데요? 죽었다 니께. 죽은 제가 지금 오래됐어. 일자한테 가는 사람 뭐 못 가게 붙잡는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자석들 다 갈쳐서 취직과장 시켜놓고 인자 좀 살만하다 싶던마 아가씨 마나님이 이런 데던 해에 갑자기 병으로 가세불더랍니다. 우리 할머니 노는 날이 없었어. 별들가 됐다 장사도 해보고 뭐. 역시 서울대 나 아들들은 서울대 둘 다 다 나오고 딸들은 큰딸들은 학교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무지대하고서 교대 보냈지. 그 선생님 나 혼자는 내가 혼자 불어서는 애들을 한꺼번에 미술을 가르칠 수 있냐고 대학을. 부부가 한 꾼의 가시를 이뤘는데 재미는 혼자만 받을란 게 뭐냐 가버린 마나님이 자꾸 걸리신답니다. 물 먹어. 예? 물 먹으라고. 아, 저 주시는 거예요? 이거 좋은 물인가 봐요. 아, 콧물이 끓인 거예요. 우리 식구는 우리 식구들이 오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와도 대접을 잘했다고. 물도 주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줬다고. 마나님이 놈들한테 잘해줬던 만큼이나 생전에 효도도 은혜도 더 많이 돌려받고 갔으면 좋았을 거인디 하는 마음이 드신답니다. 그래서 생전에 고생 많이 했는데 죽어서는 조성이 가서 조성이 가서 뭐가 재미있겠어. 혼자 그냥 재미있게 살기를 빌고 빌 따름이지 뭐. 마나님도 어르신 생각 많이 하실 거인게요. 자석들이랑 오래도록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땅도 쉬는 이 시안에도 우리 어르신들은 참말로 부자들 이러십니다. 그 손끝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내일도 항시 감사합니다.